우리는 멋쟁이 택시 헬로 고객님 택시 기사님들인데 걱정이세요 정말. 일단 팀명이 헬로 고객님이에요. 네. 팀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표로?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인터내셔널 택시는 외국어를 이용해서 외국 사람을 주로 모시는 기사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택시 인터내셔널 택시를 외국어 4개국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International Taxi. I'm the internationa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Taxi who can speak English. Thank you very much. 大家好，我姓魏，叫我翟英，我是国际出租车司机，请多多关照，谢谢。私は韓国で有名な外国人観光大使でございます。 어떻게 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일본 대사관에서 한 30여 년간 근무하다가 그 8년 전에 정년 퇴직하자마자 예. 그때 인터내셔널 택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에게 꼭 맞겠구나. 그래서 일본어, 영어, 중국어 시험을 받고 다 합격을 해서 이제 하게 됐죠. 예. 굉장히 독특한 그 뭐라 특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마술사입니다. 택시 마술사. 택시 마술사? 네. 그러면 택시에서 마술을 하시는 거예요? 네, 택시에서도 손님들에게 이제 손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술을 보여드리죠. 예,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게 택시 지금 천장이 뭐 새 소리도 나요. 저리 써먹듯이 매요. 아슈라 발바타. 아슈라 발바타. 아슈라 발바타. 아슈라 발바타. 아 총절. 아 저양도. 아 크라이 햄스터 출라일러. 아 씨야씨야. 이 나라 그 얼굴을 대표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관광 오셨다가 다 자기 나라 갔을 때 우리나라 이미지를 그분들 전달하는데 큰 역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시면서 보람이 있다면 어떤 일? 보람이 있었다면? 제가 한 달 전에 명동에서 미국 분을 모셨는데요. 네. 네. 이메일을 받았어요. 어머나. 네. 내일 모레 다시 한국에 갈 테니까. 공항으로 픽업을 좀 넣을 수 없겠냐고. 이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드라이브라고. 아이고 예. 세상에. 그런 국위 선양을 하는 기사가 우리 인터내셔널 택시 기사들입니다. 예. 이거는 제 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기사들이. 글쎄 뭐 지금만큼 뭐 화려한 활동을 앞으로 예. 쭉 이어가 주시는 게 저는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더 하고 싶은 뭐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인터내셔널 택시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것, 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예,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나! 노래 실력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인터내셔널하게. 예, 윤수일 선생님의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야. 박수로 청해드릴게요.